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입니다. 마이린 무슨 네.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초키초키나 빠피코 이런 초코맛 아이스크림 그거 사실 좋아요.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네, 초코맛 아이스크림 다 좋아해요. 네. 맞아, 초코맛 아이스크림 유난히 좋아하긴 하죠. 네. 근데 마이린이 엄마한테 네. 이 토네이도 사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롯데리아를 갔는데 돼지바 토네이도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 이게 뭐냐고 하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사정이 생겨서 못 먹었는데 네. 원래 마이린이 맥도날드의 오레오 맥플러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 맞아요. 제가 초코맛하고 바닐라 같이 있는 혼합을 좋아해요. 오레오도 엄청 좋아하고. 네, 오레오도 좋아하고 쿠키앤크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제 네. 사왔는데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네. 이게 어떻게 된지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한 덩어리가 됐어요. 원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되게 부드러운데 지금 또 꺼냈더니 조금 녹았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어요. 무너진다. 짜잔. 그 자세히 보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하고 초코 쿠키 그리고 막 딸기잼. 딸기잼 같은 딸기 시럽 같은 게 막 들어있어요. 아 마이린 한 입 먹여주려고 그랬는데 마이린은 일단 딸기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엄마가 초코 쿠키하고 바닐라 있는데만. 좋아하는 맛이야? 역시. 아 요새 날씨가 더워가지고 사오니까 이게 금방 녹아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럼 미안한데 딸기잼도 조금 먹어볼래? 네. 나쁘지 않지? 딸기잼 네. 맛도. 그래서 이 오레오 토네이도 돼지바? 아 오레오 토네이도 돼지바가 아니네. 토네이도 돼지바. 요새 돼지바로 콜라보한 제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맞아요. 이것도 일단 콜라보 제품이잖아요. 네. 돼지바 맛으로. 또 엄마가 지나가다 봤는데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서 네. 돼지바 스무디하고 오. 돼지바 도넛이 나왔어요. 아, 도넛. 아이스크림인데 도넛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지. 이제 도넛 위에 이제 돼지바 그 토핑이 있겠죠. 이 네. 겉에 들어있는 과자랑 딸기잼 이렇게 돼 있겠지 아마도? 네, 안 먹었지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 먹어보고 싶고 또 돼지바 이 토핑이 이런 쿠키칩하고 딸기잼이니까 네. 사실 어디 섞어도 맛있는 맛이잖아요. 맞아요. 이 돼지바 이 칩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거든요. 엄마도 이렇게 이거만 이렇게 아삭아삭 씹어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돼지바 시리얼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떠먹는 돼지바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떠먹는 돼지바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엄마와 함께 떠먹는 돼지바를 7번 아이스크림 메이커 아이스롤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돼지바를 넣어서 이제 떠먹는 돼지바 아이스크림 만들어 볼 건데 마이린 먹기만 할 건가요? 먹을만 하구나. 이 돼지바가 엄마 어릴 때 처음 넣었나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도 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처음 봐요. 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칩이 붙어 있고 그 안에 초코가 발라져 있죠. 오. 그러니까 리니가 딱 좋아할 만한 재료가 들어있어요. 네. 오. 딱 봤다. 꺼내놨더니 한 번에 빠졌어. 이렇게 막대기만 남았습니다. 이제 부셔. 부셔. 오. 이렇게 아이스크림 단면을 보면은 자, 보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운데 딸기 시럽이 쬐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이린이 딸기잼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네. 먹을 수 있는 정도. 봐봐요. 진짜 조금 들었죠? 진짜 조금 들었네요. 네. 그리고 이 끝부분은 별로 들지도 않았어, 딸기 시럽이. 그러네. 봐봐. 안 들었네, 거의. 네. 여기도 이쪽 잘라볼까요? 어디까지 들어있나? 이쪽은 좀 많이 들어있네. 이쪽은 좀 많다. 그렇네. 한쪽은 좀 많이 들어있고 한쪽은 적어요. 그래서 오. 한번 부숴볼래요. 그래요? 느낌이 좋을 것 같아. 멋진척. 보통은 이 아이스크림이 딱 그 재료와 당도에 딱 맞게 나오는데 네. 우리도 이대로 만들면 딱 맛있는데 만약에 너무 되거나 양이 적으면 우유를 네. 좀 넣어볼까요? 그래요. 아니면 돼지발 하나 더? 돼지발 하나 더? 와 엄청 잘게 부서져서 지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그냥 뭐랄까 아이스롤보다는 그냥 이렇게 네. 잘 철판 위에서 부셔가지고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이거 잘 담아볼게요. 오늘 엄마가 만든 떠먹는 돼지바가 더욱더 맛있을지 아니면 롯데리아에서 파는 이 토네이도 돼지바 아이스크림이 더욱 맛있을지 궁금하네요. 한번 이것부터 먹어볼게요. 헛 깊숙이 이만큼. 오 맞나?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차가워.
차가워. 시원하구나. 시어판에서 만드니까 안 녹고 향과. 이게 어린 나이에 이질염증이 혹시 있는 거예요? 이가 시리냐고. 아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바삭바삭한 초코칩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맛이 있어요. 엄청 많이 들었죠, 이 칩이. 네. 와. 엄마도 먹어보니까 칩 비율이 되게 높아가지고. 되게 맛있는데요? 제가 오늘 돼지바를 처음 먹어보는데 떡만 돼지바로 만들어서 돼지바 편집해서 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달달하다, 달달해. 엄마는 딱 여기다 우유를 조금 넣으면 엄마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간이 될 것 같아. 단맛 중화. 딱 이 정도가. 이 정도만 이어야 돼요? 역시 단 거 매니아의 마인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입맛에 맞는 게 있어요, 네, 둘 중에? 이거예요. 아, 이게 더 맛있어요? 편의점 예. 표? 예, 기본적으로 맛은 비슷해요. 맛은 비슷한데 여기에 바삭바삭한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과자가 좀 더 많이 들어있으면 마이린이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 맞아요. 여기 초코칩이 있긴 하지만 이 초코칩은 그렇게 바삭하지 않아요. 아, 이거는 좀 사온 지 좀 돼서 그래요,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런가요? 바로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지금 조금 녹아서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는데 다음에 먹을 때는 꼭 사자마자 매장에서 한번 사 먹어보자고요. 네, 마이린표 이 떠먹는 돼지바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방송 슬슬 마무리하고 우리 마저 먹을까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야지. 네, 여러분 마이린TV 구독,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마이린TV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